10월 11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한미 해군이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해상 기동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호위함 동해함이 참가했고,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함정 4척이 참가했습니다. 합참은 미국의 항모강습단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작전 수행 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 사드체계 성능 개선 장비를 지난 7일 성주기지로 반입했습니다. 이번 장비 반입은 사드체계와 패트리어트 체계 간 상호 운영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기존 장비는 미국으로 반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드체계 성능 개선으로 기존 체계의 방어 능력이 향상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핵심 자산에 대한 방어 역량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지난 7일 제1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점증하는 우주 위험과 위협에 대비한 국가 안보 관련 우주개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실무위원회 운영 계획과 안보 분야 위성 개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이 지난 7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번 부대명 변경은 보안 방첩 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표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